지난해 고금리 이자 장사로 역대 최고치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한 바 있는 국내 은행들이 올해 들어서도 3분기까지 역대급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2023년 3분기 국내 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국내 은행의 누적 단기 순이익은 19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.2% 증가했습니다. 지난해 국내은행은 금감원이 영업실적을 취합한 이래 역대 최고치인 18조 5천억 원 순이익을 시현한 바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불과 3분기 만에 지난해 순이익 규모를 뛰어넘었습니다. 또 이자이익과 순이자이익도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습니다. 3분기까지 누적 이자이익은 44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.9%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비이자이익은 4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7.7% 늘었습니다.